Hello everybody.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온 4살 테리 엄마 아이비입니다. 캐나다에서 돌아오자마자 1년 반 정도 영어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육아를 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로 아이들과 함께 영어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미술은 그 아이들이 미술 활동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림 그리고 만들기 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영어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듣게 하고 영어에 대한 좀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미술 활동을 할 때 진짜 깊이 몰입하거든요. 그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여가지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 멘트가 있어요. 엄마랑 재밌는 거 하자 하면은 저희 딸은 당연히 영어 미술 놀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장난감 같은 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미술 같은 경우에는 매번 사용하는 재료나 그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고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은 4살이잖아요. 모국어를 좀 제대로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긴 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영어를 계속 집에서 써왔기 때문에 리스닝은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아이와 함께 카멜레온 동화책을 함께 읽고 Colorful Chameleon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Do you wanna choose your favorite color? Do you wanna take red? Let's take, we gotta rip it off first. Rip it off all the color papers. Remember doing... What color is this? Orange. Orange. Let's rip it into pieces. Yes. 지금은 종이를 가지고 이 종이에 대해서 질감도 만져보고 던져보고 그 자유롭게 좀 노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좀 많이 지저분해져요. 한번 하고 나면. 파이팅! Okay. Have a look at chameleon. What is this? Camel. What color chameleon would you like? Blue. Green? Blue. Blue? Green, blue. You can use both colors. Orange? Orange. Yes, it's orange. And then, do you think it's enough? Yes. Do you need more colors? No, tick-ticky blue is great. Oh, you want to spray? Tick-ticky. Are you sure? 이렇게 습자지로 다양한 놀이를 하고 찢은 다음에 따다! 분무기를 가지고 we'll spray on top of our picture. 여기다가 뿌려볼 거예요. Spray, spray. Not too much. Make it wet, make it wet. That's enough, I think. 기다려야 돼. We have to let it sit. Wait. 이제 습자지에서 쭉 스며들어 나온 잉크를 보려고, 확인하려고 지금 떼고 있습니다. Take it off. Is it all good now? Yes. They are colorful. What color is your chameleon? Boozy, boozy. Green. Orange. Is it orange? Red and yellow. It's good. Colorful. Yes, great job. Thank you. 집에서는 아이가 보통 50분 정도 집중해서 나란히 앉아서 미술 활동을 해요. 오늘은 좀 장소가 낯설어서 그런지 많이 집중을 못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집에서 해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영어 미술이라는 게 단순히 영어를 습득하고 배우는 거 이상으로 아이들이 예술을 하는데 그 몰입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예술을 가까이 하는 일상? 이런 거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고 싶어요.